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멋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시원하다는 말은 뭐 제가 처음으로 학술 용어로 다뤘고, 이 멋이라는 개념은 국문학 쪽에서 1960년대, 70년대 그 무렵에 많이 언급이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 멋에 대한 해석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희승이라는 분, 국문학자죠? 이분의 그 에세이 중에서 이 멋에 대하여 쓴 그 에세이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멋이란 중국의 풍류보다 해양미가 더하고 서양의 유머에 비하면은 풍류적 격이 높다. 일본의 사비는 담백성을 가졌다 하겠지만, 자, 지난 시간에 사비 다뤘었죠? 와비, 사비. 사비가 뭐라고 그랬죠? 사비. 네, 적. 예, 쓸쓸함. 쓸쓸한 정치죠. 담백성을 가졌다 하겠지만, 어딘지 모르게 오종종하고 차분한 때를 벗어버리지 못했고, 아와레 비해서는, 아와레, 제가 지금 한 거네요. 그죠? 아와레. 모노노 아와레. 네. 약간, 그, 슬픔, 애상, 그런 문제를 갖고 있죠. 아와레. 아와레 비해서는 멋에서 볼 수 있는 무돈착성을 찾을 길이 없다. 무돈착성. 뭐, 저 말은 아스는 영어인데, 뭐, 일본 말에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저 말을 안 쓰는데, 우리말로 하면은, 뭐라고 번역해야 될까요? 뭐, 무관심성? 무관심? 무집착성? 뭐, 이 정도. 돈착이란 말을 집착이라고 그렇게 번역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와레 그 미학에서 보면은 무상감이잖아요. 불교의 불교적인 그 무상감을 뜻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멋과는 조금 다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걸 한마디로 흥청거림이란 말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흥청거림이라고 하니까 좀 와닿지가 않죠? 뭐가 흥청거림이라는 건지. 조금 거들먹거린다는 얘기인지.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미학을 이렇게 언어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과시한다는, 과시. 과시만 것도 아니잖아요. 예. 과시. 네. 아무튼 뭐 중국, 일본과는 다르다. 다른데 그게 뭐냐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거기서는 조금 흥청거림이란 말 가지고는 조금 뉘앙스가 잘 와닿지가 않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일단 정해져 있는 정도 이런 게 아니고 좀 정도에서 벗어나는 거에서 있다. 이 정도 뉘앙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멋은 실용적이 아니다. 예. 네. 한국의 벗언코, 이런 벗언코를 끝을 뻔쭉하게 이렇게 솟아오르게 한 거는 저게 뭐 실용성이 아니죠. 무전 예방인가요? 공간을 만들어서? 뭐 그런 것 같진 않고, 아무튼 빠뜨든 것보다는 조금 올라오는 것이 곡선적이 돼가지고 우리는 어떤 미적인 쾌감을 또 느꼈던 것 같아요. 구멍이나요, 가족이 네. 이렇게 쪽에 올라온 거에 끼면 네. 이게 고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그래요? 실용적인 거예요? 네, 실용적인 거예요. 공신이나 그 저기 가죽 있죠, 가죽신을 네. 코를 이렇게 높게 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걸 끼면은 조금 덜 불편하게 돼요. 개인 생각입니다. 네. 아무튼 뭐 실용성도 좀 있으니까 공기가 통하면 아무래도 좀 낫겠죠. 근데 이제 그 형태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곡선을 아주 좋아해요. 지붕도 끝을 살짝 올라가게 하잖아요. 살짝 들리게 하거든요. 그래야 이제 직선은 안 보이고 곡선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이 또 예를 드는 것이
그 옷걸음, 저 한복 그 옷걸음에 저 길게 해가지고 그렇게 길 필요가 있냐는 거지. 묶으면 되는데 길게 해가지고 바람이 막 휘날리는 곡선적이 되잖아요.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이 서양에서 말하는 그 댄디하다는 것과 다르지 않냐. 또 뭐 우리나라 뭐 춤 중에서 어깨춤이나 어깨를 으쓱거리는 춤을, 엉덩춤을 추는 모양새가 서양의 포비쉬라는 것과는 좀 다르지 않냐.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주로 이제 그 한국이, 한국의 멋이 아무튼 그 외국의 그 미와 좀 차이가 있다. 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뭐라고 딱 잡아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다른 그 무엇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조윤재라는 분이, 이분도 이제 국문학자죠. 그 거기에 대해 이제 반박을 하는 거죠. 아니 영국 사람이 모닝코트에 실크 해트를 쓰고 스틱을 흔들고 다니는 것도 그들의 멋이고, 인도 사람이 머리에 흰 수건을 두텁게 휘감고 다니는 것도 그들의 멋이다. 또한 미국 군인들이 조그만 군모를 머리 위에 삐뚤름하게 붙이고 다니는 것도 그들의 멋이다. 멋이 그게 다 우리 민족이나 다 있는 것이지 한국에만 그게 있는 것이 멋이냐, 이런 식으로 시비를 얻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당시의 그 논의는 그 멋의 어떤 그 정체성, 그게 한국의 고유한 것이냐, 모든 민족이 다 갖고 있는 거냐, 거기에 대한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술 쪽에서는 이 고유섭이라는 분이 또 멋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우리나라 최초로 미술사학을 발전시킨 선구적인 역할이 있는 분인데요. 한국의 조형예술의 특징은 비균재성에 있고 멋이라는 것이 부려져 있다. 비균재성, 좌우 대칭이 안 된다는 거죠. 일본과 중국의 건축은 각부의 세부 비례가 완전히 나뉘어져 같은 방향 평면의 건물이라도 절반만 실측하면 되지만 조선의 건물은 그렇지 않다. 일본이나 중국 거는 반만 측정하면 나머지 반은 똑같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거는 이런 걸 반 측정해서 평면을 안 봤잖아요. 그죠? 우리는 삐뚤빠뚤 좌우 대칭이 안 돼요. 이런 거에서 쾌감을 느낀다니까요. 희한한 민족성이야 이거는. 어느 나라 가도 기둥을 일으켜 민족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다 만드던 걸 거지. 일으켜기가 더 어렵다니까요. 건축은 균형을 잘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기술 부족이 아니라니까요. 더 기술이 더 요구해요. 이런 게 하려면. 근데 조선시대에 너무 어깨가 부족해서. 네. 그래서 아니, 뭐 목재가 부족한 사람도 있겠지만, 목재가 여유가 있어도, 맞아, 맞아. 네. 근데 이제, 그 일부러 그런 것들이 많아요. 일부러 그런 것들이 많고, 또 이제 그런 거에서 쾌감을 느끼는, 그게 이제 뭐, 이 건축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분야가 다 그래. 모든 분야. 네, 도자기도 그렇고, 멋이 진정한 의미에서 예술적 승화를 얻지 못했을 때 군짓이 나오게 된다. 군짓,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죠. 뭐 멋부린다고 해가지고 뭐 개성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예술적인 승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신석초라는 분이 이제 멋에 대해서 쓴 글을 보면은, 멋은 신라의 화랑, 조선의 처사에서 찾을 수 있는 비실용성, 무용성, 소비성의 전통과 통한다. 멋이 단순히 무절제한 감정의 분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화의 법칙을 뜻하며 격이나 자연의 형식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자, 멋이 이 자유분방, 우리가 실용적이고 어떤 기능적인 거에서 벗어나 있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떤 자연의 법칙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
그것은 멋이 아니다. 그 자유로움 속에 어떤 규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유로움의 어떤 그 규칙이. 중화라는 말을 쓰는데요. 중화. 이 중자라는 개념이 동양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중. 유교에서의 그 중용, 불교에서의 중도, 다 이 중자를 쓰는데, 왜냐면은 이 동양의 자연관이라는 것은 순환적인 세계관이거든요. 모든 자연이 끊임없이 변해가면서 순환하기 때문에 영원하다는 건데, 그렇게 순환을 하고자 하면은 중심이 있어야 순환이 되는 거겠죠. 그죠? 중심. 그렇듯이 우리의 감정도 희노애락이 있지만, 계절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우리의 감정도 희노애락이 있지만, 그것이 유지가 되는 것은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중심이 없다면 감정이 극게 다랐을 경우에 너무 슬프면 슬퍼서 죽는 거고요. 너무 기뻐도 심장마비로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쁨을 감당하지 못해서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죠. 복권 당첨돼가지고 너무 좋아하다가. 그러니까 이 감정이라는 것도 중심이 있어야 자연스럽게 순환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자연의 법칙이죠. 그죠? 모든 자연은 그 자유로운 것 같지만 중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의 변화가 있고, 계절의 변화가 있고, 그러면서도 영원한 거죠. 그런 법칙. 근데 뭐, 멋이라고 해가지고, 뭐, 지멋대로 온다고 해가지고, 아무렇게 하는 것이, 그런 개성적인 것이 다 멋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멋에 대한 연구를 좀 심도 있게 하신 분이 이 조지훈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쓴 그 한국학 연구에 보면은 상당히 긴 논문으로 멋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가장 본격적인 멋에 대한 논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거기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멋은 평범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격식을 변형하여 정상 이상의 맛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초격리, 즉 격에 들어가서 격에서 나오는 격이다. 자, 일단은 초격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 격을 넘어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격이 있기 이전과 격, 초격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떤 형식을 배우지 못해서 미숙한 상태, 이건 격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형식을 배워가지고 어떤 격을 갖추게 되면은 격은 있지만 거기에 격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건 진정한 멋이 아니고, 그 격을 넘어설 때, 부족한, 격에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 넘어설 때, 초월할 때, 이것이 진정한 멋이다라는 거죠. 일단, 그러니까 격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이제 파격인데, 격을 파한다는 거잖아요. 일단, 격이 있어야 그걸 파하는 거죠. 그죠? 먼저, 건물을 지어야, 뭐 재건축할 때 그걸 부수는 거잖아요. 파격이라는 것은 세워진 거를 부수는 거예요. 초격이라는 것은 부순 뒤에 세우는 개념이죠. 재건축의 개념이죠. 재건축. 서양에 파격이 왕창 이렇게 확장한다는 뜻 아니에요? 격에서 격을 깬다는 거죠. 파한다. 파한다. 파가. 파가. 파한다는 것이 부순다는 거잖아요. 파괴. 파괴. 파격적이다. 파격적이다. 기존의 격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넘어선다. 네. 기존의 격을 무너뜨려가지고 새롭게 간다는 건데, 그러니까 파격이라는 말 자체는 서양의 미학으로 보면 이게 아방가르드예요. 아방가르드. 아방가르드는 어떤 책임감이 없어요. 그냥 부수는 거예요, 일단. 일단, 그 어떤 아카데믹화 한 것들을 부수는 거예요.
그 부숴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끌고 갈 것이냐 이거에 대안이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 멋은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멋에도 아방가르드적인 성격이 있지만 어떤 법에 준해야 된다. 그 법이라는 것은 자연의 법인 거죠. 자연의 법. 그래서 초격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죠. 초격. 그 다음에 멋을 형태적으로 봤을 때는 비정제성, 정제되지 않는다는 얘기고, 다양성, 율동성, 곡선성이 있고, 멋의 표현 원리는 초규격성, 규격을 뛰어넘는다는 거고, 외형성, 변형을 가한다는 거죠. 완롱성이 있다. 롱이라는 게 희롱한다는 거죠. 즐긴다는 거죠. 그리고 멋의 정신적인 특질은 무사실성, 비실용성, 화동성. 화동성은 뭘까요? 화동성. 어디에도 잘 어울린다는 거죠. 그죠? 여기저기 그냥 그 분파를 나누지 않고. 감초 같은. 원효 대사 같은 분이 화동성이 있는 분이죠. 대중들하고 나도 잘 어울리고. 화이불류. 예. 중절성은 뭘까요? 중절성. 중절. 그렇죠. 절도가 있는 거예요. 절도가 있는 거예요. 중용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너무 이렇게 그 풀어지지 않는 거죠. 풀어진 가운데 어떤 절도가 있어야겠죠. 낙천성이 있다. 이게 이제 이분이 하고자 하는 뭐 주요 내용이고요. 외형성 데프로마션, 이 변형시킨다는 거죠. 정형화된 형태를 변형시키는 왜곡. 파격하고 비슷해요? 파격. 그거 달라요? 파격. 뭐 파격도 뭐 격을 깨는 거니까 변형이 이루어져야겠죠. 그다음에 이 김정설이라는 분, 김동리의 큰형입니다. 김동리보다도 이제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저는 이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보여져요. 사실 그 김동리의 그 소설도 이 큰형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겁니다. 예, 범부, 예, 범부 김정설. 이분이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정신적인 뭐 지주 뭐 그런 비슷한 역할을 했고, 우리 국민윤리를 체계화시키는 데 역할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동양철학까지만 그 서양철학에도 뭐 칸트니 뭐 이런 거 서양철학에도 상당히 밝았던 분입니다. 좀 머리가 아주 비상했던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한국적인 한국의 어를 그 체계화시키려고 했을 때 그 근원을 신라의 화랑도에서 찾아요. 신라의 화랑도, 풍류정신. 그리고 신라의 그 화랑들의 풍류정신을 대신할 수 있는 말이 바로 멋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멋이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멋이라는 말과는 좀 뉘앙스가 다르다. 요즘 뭐 멋있다, 멋들어졌다, 뭐 멋쟁이, 뭐 멋이 있다, 멋이 없다. 뭐 계속 많이 쓰잖아요, 멋이라는 말을. 근데 요즘 쓰는 말은 좀 타락한 그런 개념이고, 이제 조선시대 이후에 이제 기생사회에서 제한된 의미로 뭐 기생들하고 노는 걸, 이런 걸 또 멋이라고 또 이렇게 불러왔잖아요, 한때. 뭐 그런 것 때문에 멋의 철학이 좀 퇴색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이 진정한 이 멋의 정신을 되살릴 수 있다면은 삼국통일의 대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민족 정기를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멋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보고 있는 거고, 멋과 풍류를 이분은 같은 개념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 멋을 이렇게 정의하는데 하늘과 사람 사이에 서로 통하는 것이 멋이다. 자기가 멋있는 멋이나 있는 채 할 때 벌써 하늘과 통하는 길이 막히게 된다. 자, 이분이 말하는 멋은 천인묘합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미학 용어로 쓴 천인묘합이 곧 멋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분의 정의에 제일 가깝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멋이라는 개념도 저는 한국 미학을 천인묘합의 조파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미, 이 뷰티라는 말과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멋이라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 이걸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오른쪽에서 오른쪽에 있는 비너스 조각은 뭐 전형적인 서양의 미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해 왔거든요. 서양에서는. 여기서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뭐 비너스의 마음이 아름답다는 얘기가 아니고 비례입니다. 황금비. 1대 1.618의 이 비례가 곳곳에 인체에 들어가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시각적인 쾌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도 이런 황금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는 거고요. 어떤 신이 만물을 만든 공식을 이 사람들이 찾아내가지고 그거를 적용해가지고 조각을 만들고 건축을 만들고 이런 미술을 전개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것에 이런 비례적인 것에 쾌감을 느끼는 게 아니고 그런 것보다는 자연과 인간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마치 저절로 된 것 같은.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 기교가 아니라 어떤 자연의 힘에 의해서 자연의 힘과 어떤 인간의 힘이 서로 상생의 관계로 서로 타협을 하면서 그 접점을 찾은 그 상태에서 만족을 느낀다. 우리나라 조각이라고 할 수 있는 장승을 보면은요, 비례미라는 건 찾아보기 어렵죠? 저기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심리적인 거예요. 심리적인 거. 그 마을을 지키는 그런 임무를 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크게 떠야 되는 거거든요. 눈을 부리부리 이렇게 뜨게 있고, 또 얼굴은, 입은 또 살짝 이렇게 웃고 있는 듯한 인자한 모습, 마치 그 할머니, 그래 그 미소를 보는 것 같은 그래서 상대를 제압하면서도 포용하고자 하는 그 한국인들의 어떤 그 정의 정서가 저기에는 들어있거든요. 이 어느 나라도요 저 벽사의 개념이 있는 그 저런 조각들을 저런 표정으로 하는 민족은 없어요. 그냥 무섭게 하지. 사천왕상도 그렇고요. 규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사천왕상, 규면, 기와, 그 다음에 장승의, 그 다음에 뭐 민화, 뭐 호랑이 그린 그 민화, 다 보면은 무서운 존재를 한국 사람들이 귀엽게 봐요. 그리고 약간 그 인간미가 넘치는 그런 걸로 양면성을 같이 집어넣는 거죠. 아주 그 독특한 정서예요. 그런 심리적인 거거든요, 이거는. 시각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현대적으로 보이는 거죠. 현대 표현주의 조각을 보는 거죠. 심리를 그렇게 미묘한 심리를 반영하는 것이 서양에서는 표현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멋있다고 그러는 것이지 뭘 어떻게 비례가 잘 맞았다고 멋있다고 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늘과 내가 인간이 만나서 그 사이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제빛깔이 거기에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빛깔.
보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이거는 보편적인 아름다움이에요. 누가 봐도 아름다운 그런 거잖아요. 이건 객관적이라면 저건 주관적인 거죠. 중요한 것은 자기의 고유한 것이 드러날 때 그때 한국 사람들은 멋있다. 제빛깔이 드러났다. 원래 아름답다. 한국말로 아름답다는 말은요. 아롬다움에서 온 말입니다. 아롬. 아롬이라는 말은 한자로는 사예요. 사. 다움이라는 건 한자로는 여예요. 여. 사여. 그러니까 나다움이죠. 나다움. 아름답다는 건 나다운 거예요. 나다울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이지 기계적일 때 그게 무슨 아름답겠어요. 요즘 뭐 AI가 발달해가지고 뭐 광고도 AI가 하더라고요. 잘생긴 그 연예인 같은 그 AI들이 뭐 광고도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잘생긴 사람 데리고 살려면 사겠어요? 아니면 못생겨도 사람 못 사겠어요? 근데 서양의 이야기라면 그런 거예요. 그냥 무조건 좋은, 이게 비례가 잘 맞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같이 있어는 것은 개성입니다. 개성.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존재. 그걸 찾는 것이 이것이 멋이란 얘기죠. 멋있다란 얘기는 그 사람의 본 빛깔이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남을 따라가지 않고 남의 삶을 흉내내지 않고 그 사람의 고유한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멋이 느껴진다는 거죠. 아, 이것도 좀 다르죠? 느낌이 다르잖아요. 서양에서 보편적인 칸트가 생각하는 그런 선언적인 미학 이거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의 어를 잃어버린 거죠. 이 한국 미학을 안 배우잖아요, 우리가. 배운 적도 없잖아요. 창조는 모방에서 붙잖아요. 아니, 그거야. 창조를 위한 모방과 모방을 위한 모방은 다르죠. 모방을 하고 크면 이제 창조를. 그러니까요. 아무튼 간에 일시적으로 학습의 과정에서 필요하지만 목적이 그게 결국 그게 드러나야 되는 거죠. 목적에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풍요도를 보면은 이게 그 인간을 만드는 교육이지 이게 싸움 잘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삼국사기에 나오는 이 기록들을 보면은 상마이 도의 도덕과 의리를 서로 연마하고 상렬이 가 노래와 가락으로 서로 즐기는 유호산수 산과 계곡을 유람하며 즐긴다. 이게 지금 사람과 사람의 관계, 예? 이게 이제 어떤 도덕과 의리죠. 이게 먼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노래와 가락을 칩니다. 예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술. 이 감성적인 부분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산과 계곡을 유람한다. 이거는 자연과 접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자연을 통해서 뭔가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공부만 잘한다든지 뭐 싸움만 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풍류 정신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그 김정설이라는 분이 이 풍류들을 연구하면서 여기에는 어떤 종교적 이상과 예술적 이상과 어떤 그 군사적인 목적이 잘 결합되어 있는 아주 이상적인 정신으로 풍류들을 보고 있는 거죠. 이 최치원이 이 난낭비 서문에 쓴 이 글을 보면은 이게 이제 아주 지금 남아있는 풍류에 대한 아주 귀한 자료거든요. 국유의 현묘지도 말풍류. 우리나라에는 현묘한 도가 있으니 그것을 풍류라 한다. 설교지원 비상선사. 그 가르침의 기원이 비상선사, 선사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선의 역사. 선의 역사라는 것은 도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내려오는, 단군 이전부터 내려오는 그런 그 비사죠, 비사. 그런, 킬라 시대만 하더라도 그런 기록들이 다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선사에 자세히 실려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삼교를 포함한다. 유불선의 그 삼교를 포함한다. 그거를 따라한 게 아니고, 흉내낸 게 아니고, 이미 그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더라.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면은
포함상규 접합운생이다. 접합운생. 뭇 생명들과 접하는 것이다. 근데 어우러진다는 얘기죠. 근데 이 접하라는 말은 중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주중의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서양은 인간 중심이잖아요. 이 뭇 생명과의 관계에서 항상 인간 중심으로 어떤 식용의 대상이거나 분석의 대상이 되잖아요. 자연이라는 것이. 근데 풍류에서는 그게 아니라 접하, 접하. 서로 상생의 어울림이다. 서로 그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 불가능한 거예요. 이 접하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고, 뭐 그 뒤로 보면은 뭐 장차 집에 들어와서는 효를 행하고 나가서는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 노나라의 사구의 가르침이요. 노사구 누구죠? 노자. 예.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말 없이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은 주나라 주사의 근본이요. 노사구는 공자를 가르치고요. 아, 노나라사. 주나라 주사는 노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노자. 그리고 모든 악을 저지지 않고 선을 받들어 행하는 것은 주권태자의 가르침. 주권태자는 이제 석가모니 가르치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종교의 근원이 결국 접하라는 얘기예요. 결국 그 서로 다른 존재들이 그 서로 사랑하며 어우러진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나라의 풍류 정신에 깃들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풍류가 바로 멋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멋은 서로 다른 개체들이 서로 사랑으로 어우러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 물계자라는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물계자. 들어보셨나요? 물계자. 이름이 좀 좋지는 않은데. 신라시대 때 사람인데요. 신라 내해왕 때, 내해왕이 2세기, 3세기 그 무렵에 왕이기 때문에 이분도 이제 뭐, 그 생물년은 모르지만 뭐 그 무렵 보통 뭐 3세기 무렵에 살았겠다라고 추정이 되는 인물인데, 이 물계자라는 인물은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 공통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실존 인물이죠. 실존 인물이고 또 분량도 적지 않아요. 뭐 삼국유사로 그렇고 삼국사기도 그렇고 아주 압축해서 쓰기 때문에 간략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적지 않은 분량으로 나오고 있다는 걸 봐서는 꽤 중요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왜 한국 사람들은 물계자를 모르느냐? 저도 모르겠어요. 왜 물계자를 모르는지. 근데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물계자가 어떤 임무를 했는지, 어떤 역사적인 사건과 결부가 됐는지 그런 걸 잘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김유신은 뭐 다 알잖아요. 역사책이 나오 책에 그 어떤 사건과 결부돼가지고 역할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데, 물계자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잘 안 나오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인데, 자,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신라 내외왕 때 무인으로서 전쟁에 큰 공을 세웠는데, 그 당시 내외왕의 아들 이 태자의 질투를 받아가지고 그 전쟁의 공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아니 왜 당신이 공을 세워놓고 왜 태자한테 공을 다 뺏기고 그렇게 푸대접받느냐라고 왕한테 이야기하라. 두 번이나 그랬거든요. 두 번이나 그 외래 그 침략을 막아내는 획득한 공을 세웠는데, 근데 이제 이분이 인격이 아주 훌륭하셔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나라의 충정을 다하지 못함을 부끄러워해가지고 자기 살아있는 그 자체가 부끄럽다는 거죠. 머리를 풀고 검은 고를 메고 사치상으로 들어가서 평생 나오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팩트 같아요. 왜냐면은 두 문헌에 공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치산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 김정설이라는 아까 소개했던 범부 김정설이 이 화랑예사라는 책을 쓰거든요. 화랑예사. 이 화랑예사는 지금도 번역,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누가 이 책을 보는지 참. 근데 이 책을 보면은요, 물계자 편이 제일 길어요. 이게 원래 그 화랑들에 관한 이야기를 쓴 책이거든요. 근데 물계자는 화랑이 아니죠. 왜냐면 3세기 사람이니까. 화랑이 그 진왕 때 국가에서 신라 시대 때 한 6세기 무렵에 이 체계가 잡히잖아요. 근데 그 전부터 화랑은 있었어요. 처음 만든 게 아니고 그 이전에는 민간 단위로 있던 것을 진왕 때 6세기죠. 그 무렵에 정부 차원에서 제도화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이전부터 이어져 오던 그런 이 화랑의 정신이 있었던 거고, 그 화랑의 정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을 이 범부는 물계자로 보더라고요. 그 물계자 편이 제일 길어요. 근데 이제 이 물계자에 대한 기록을 어디서 가져와서 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 거기까지는 참고문을 달지는 않았고 그냥 소설 형식으로 재밌게 풀었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아주 그 섬세하게 내용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 걸 봐서는 그 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많은 일화들이 있었던 거죠. 이 물계자에 대한 일화들이 있었고 그 일화들을 집약을 해가지고 하나의 그 소설 같은 그런 작업을 한 사람이 김정설이라는 분이. 근데 이 내용이 왜 중요하게 다루지지 않냐면은, 일단은 뭐, 문헌적인 부분에 약점이 있고요. 뭐,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만 하더라도, 문헌적인 권위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구사, 아니 그 말로 이렇게 계속 전해져 오는 것들을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게 팩트에 기반한 것이냐. 그 부분에서는 약점이 좀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걸 외사라고 본 거예요. 외사. 정사가 아니고, 정사라는 것은 어떤 역사적인 관점에서 쓴 것이고, 외사라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의 인품이나 그 사람의 전해지는 이야기들, 이런 걸 다 역사에 쓸 수 없잖아요. 전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거를 썼기 때문에 외사라고 했는데, 근데 저는 이제 미약하는 관점에서 저는 외사가 더 중요한 거죠. 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정사가 저한테 무슨 중요한지, 제가 역사학자가 아닌데. 미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그 주변에 이 사람의 철학과 생각, 어떤 예술에 대한 관점, 뭐 이런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게 제 외사에 나와 있다. 화랑외사에, 물계자 편에. 그러니까 물계자 백결 선생, 네, 오늘 이렇게 이어진다고 보거든요. 또 우리나라 그 예술, 저는 이것이 하나의 예술학의 시초라고 봐요. 한국 예술학의 토대를 물계자로부터 봐야 된다. 물계자 백결 선생으로 이렇게 이어진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연구는 전혀 없어요. 역사 쪽에서는 뭐 언급할 일이 없겠고 철학 쪽에서도 언급할 일이 없고 그러니까 이걸 그냥 묻혀버린 거죠. 그래서 뭐 아는 사람이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물계자를 다시 살려내서 이분의 물계자의 철학, 이것이 제가 왜 그 이거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은 그 이 글에서 물계자가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제가 천인미화이라고 한국의 미학, 그 접화주의를 설명할 때 그 내용과 너무 일치해가지고 이거는 그 객관성을 떠나가지고 미학적으로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네. 그 이제 그 내용을 좀 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물계자가 사치산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산에서 그 워낙 그 뭐 무술에 능통하고 거문고를 또 그렇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치산으로 찾아 들어오는 거죠. 그 제자들의 종류가 거문고를 배우고자 들어온 사람이 있고 또 무예를 배우고자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사치산에서 그 제자들한테 그 교육 방식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물계자의 어떤 교육 철학 같은 것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한국 교육의 하나의 그 방향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자, 한번 보죠.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 물계자가 제자들한테 가르치는 내용이라고. 물계자는 음악이나 검술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어뢰 자리를 닦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숨을 고르는 일을 하게 했다. 바로 뭐 검은 거 배우는 사람한테 검은 거 펴봐라 해가지고 검은 거 키기 하는 것이 아니라 무예도 마찬가지. 먼저 호흡을 먼저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왜? 어를 자기의 어를 고르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교육의 목적이 어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를 세우기. 왜냐하면 모든 독창성, 모든 창의성이라는 것은 남을 따라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 정신에 줏대가 있어야 그 자기 정신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때 남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양식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리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모든 교육의 핵심은 자기 어를 갖게 하는데 맞춰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창의적인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어느 분야가 되든지 간에. 지금은 그냥 기술 교육이 돼버렸잖아요. 암기. 예? 얼빠진 교육이 되니까. 그냥 다 기술자, 밥 먹고 사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지, 독창적인 자기 멋이 안 나오잖아요, 뭐. 멋이 없잖아요, 멋이. 돈 많이 벌어서 다가 아니고, 멋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 교육의 방향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죠. 어떠한 인간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그게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교육부에서 뭘 하고 있는지, 그 방향을 도출 못하고 상태니까, 자꾸 뭐 인재 양성이라는 것이, 돈 잘 버는 그런 인재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자, 왜 호흡이 중요하냐면요. 호흡이라는 것은요, 나와 우주와 소통하는 거잖아요. 내가 뱉고 우주에 있는 기운이 내한테 들어가고, 들숨과 날숨이라는 것이 나와 우주가 들락거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간은 그런 이 우주의 기운을 섭취하는데 이 호흡을 통해서 섭취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호흡이 안 되면은 인간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음식을 안 먹으면요 한 일주일도 살 수 있고 열흘도 살 수 있어요. 호흡이 안 되면 몸도 버티기 힘들어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세포들은 호흡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산소에 의해서 양분을 공급받고 있는 거라고요. 양분이라는 것이 그 음식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그 공기에서 오는 산소,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산소. 대개 이제 몸이 병이 드는 것은 산소 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산소의 공급을 충분히 해주는 것이 이 호흡이고, 호흡이 깊어져야 이 몸이 순환이 되면서 이 미의식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호흡이. 그래서 모든 수행하는 단체에서 호흡 수행을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감정을 다스리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흥분을 다스리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이 흥분할수록 호흡이 빨라져요. 우리가 나이 들면서 호흡이 자꾸 올라가는 이유는 이 자꾸 감정에 휩싸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호흡이 자꾸 올라가면서 호흡이 얕아지죠. 어렸을 때는 배로 호흡을 하지만 나이 들면 가슴으로 호흡을 하고 죽을 때는 목에서 딱딱 하잖아요. 호흡이 자꾸 올라가는 거거든요. 호흡이 올라갈수록 흡입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몸은 병이 들게 되어 있는 거고, 이 호흡량만 늘려줘도요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이게 회춘의 비밀이 여기 있어요.
혈진의 비밀입니다. 결국 산소양이거든요. 산소거든요. 그래서 이 먼저 호흡을 다듬을 때 과거와 이 끊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 몰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완전히 나를 비울 수 있는 거거든요. 호흡을 통해서. 호흡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나 뭔가를 내가 창조적인 일을 하고자 할 때 기존의 관습들을 비워야 하기 때문에 네, 그러려면 자기 어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어를 찾는 방식이 바로 호흡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호흡은 아주 오래전부터 한민족이 하나의 수행 방식으로 내려오던 전통입니다. 호흡. 이 서양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언제나 조화로운 천지의 화기, 조화로운 기운은 호흡을 통해서 일치시켜가지고 천지의 화기가 곧 나의 화기라는 것을 깨달아서 천인 묘합으로 나가는 수행이다. 우주와 내가 주고받고 계속하면서 계속 거기에 몰입하다 보면은 내가 하나구나, 우주와 내가 하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하게 했냐면은 하늘의 뜻에 따라 되게 해달라는 진심을 담아가지고 살려지이다를 기도하게 했어요. 살려지이다. 자, 여기서 살려지이다라는 말은 살려주세요하고 다른 거예요. 살려주세요는 기복적인 거잖아요. 내가 어떤 원하는 것을 들어주세요 하는 그런 기복적인 기도가 아니고 내가 하고자 하는 행위, 그게 무술이 됐든 예술이 됐든 그것이 사람들을 살리게 하는데 쓰이게 해달라는 이런 얘기예요. 홍익인간입니다. 이게 홍익인간의 정신을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사상입니까? 지금 우리는 이런 목적이 없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벌고 무엇을 위해서 공부를 하냐? 뭔가 타인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뭔가 죽어가는 것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목적의식을 세우는 거거든요. 목적의식. 어떤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한 어떤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라 뭔가 남을 위한 어떤 헌신적인 걸 할 때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목적이 섰으면은 그 다음에 어떤 단계로 가자면은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노래를 하는 거예요. 노래. 네. 네. 그리고 노래하듯이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리듬이 우주의 리듬이 내 몸의 리듬과 이렇게 하나 돼가지고 이 리듬을 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리듬. 모든 무술과 예술은 리듬이에요. 리듬. 호흡이라고도 그러는데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도 호흡이 중요하고요. 글을 쓸 때도 그 문체의 그 호흡이 중요한 거거든요. 호흡. 그 리듬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리듬이 개선된 거예요. 어떤 사람 만연체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작게 쓰는 사람이 있고 그 다 개성이잖아요. 그죠? 그 개성이 드러나야 그 제빛깔이 거기서 나오니까 그게 독창성이 나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자기의 리듬을 이런 식으로 노래, 춤으로 해가지고 무예를 하든 예술을 하든 음악을 하든 다 여기서 나오게 한다는 거죠. 근본이 다 있잖아 지금. 얼마나 체계적입니까? 외국에는 이런 교육이 없어요. 이렇게 목적의식, 근본적인 인간이 왜 예술을 하고 왜 무술을 하는지 그 목적성이 뚜렷하잖아요. 자, 물개자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칼을 쓰거나 검은 거를 타거나 둘이 아닌 무엇, 쉽게 말하자면 그것을 사람의 얼이라고 해두자. 천 가지 도리가 다 이 얼에서 생기라는 것이니 이 얼을 떼어놓고 이것이니 저것이니 하는 것은 소 그림자를 붙들어 밭을 갈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허망합니다. 자, 밭을 갈 때 소 그림자 가지고 밭을 갈면은 밭을 갈겠습니까? 그런 거랑 마찬가지. 얼 빠진 사람이 뭘 한다는 거는 그런 거랑 비슷한 거. 먼저 얼을 세워야 된다니까, 얼을.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 얼을 그렇게 중시했다니까요.
그래서 이 얼굴을 얼의 꼴이잖아. 이게 얼의 꼴. 얼 빠진 놈, 얼이 썩은 놈, 어리석다. 얼을 이루었다. 그게 어른이고요. 얼이 신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어르신이고요. 아직 얼 자체의 어린이. 얼이 아직 이루어질 못하고 씨앗의 상태로 있는 어린이죠. 얼인이. 모든 이런 그 가치에 대한 얘기들이 얼을 가지고 지금 이 얘기들이, 언어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어를 그만큼 중시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독창적인 자기 빛깔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장르든지 간에 이 어를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 빛깔 얘기가 또 나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제 빛깔, 자기 본색이 있는 법이어서 이 그것을 잃은 사람은 아무것도 잃을 수 없다. 잘났거나 못났거나 이 제빛깔을 지닌 사람만이 제 길수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제 길수란 말은 안 쓰는 말이긴 하지만 뭐 자기 길을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자연의 이치에 맞게 자기 길을 찾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제빛깔이라는 것은 제멋과는 다른 것이다. 누구에게나 제멋이 있지만 제멋대로 논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맞는 것은 아니다. 아무에게나 맞는 제멋이 있고 한 사람에게도 맞지 않는 제멋이 있으니 모두에게 맞을 수 있는 제멋은 먼저 제 빛깔을 지녀서 제 길수를 얻은 것이고 한 사람에게도 맞을 수 없는 제멋이란 제 길수를 얻지 못한 것이다. 이것도 참 중요한 얘기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다 제멋을 찾지만 그것이 어떤 보편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제멋은 주관적이지만 이 주관적인 자기만의 고유한 것이 한편으로 또 보편성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말로는 이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주관적인 것과 보편적인 것은 이게 대립적인 개념인데 이게 어떻게 같이 있어야 되냐는 이게 이분법적인 언어로서는 설명이 어렵지만 이 심오한 개념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누구나 자기의 그 본성을 향해서 나아가면, 이건 저는 제 길수라는 말을 저는 이 본성을 향해서 가는 거를, 라고 해석을 했어요. 인간이 누구나 자기 본성을 향해서 갈 때 거기서 생기는 자유로움과 개성이 있고 또 자기 본성과 상관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뭐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어떤 그 남과 차별화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자기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제길수가 아닌 거죠. 자기가 가야 되는 길이 아닌 거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예술은 가장 주관적인 것을 통해서 가장 보편성을 말하는 거예요. 말은 안 되지만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이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진리란 얘기예요. 진리는 원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게 도 아닙니까? 그냥 느낌으로 이해하세요. 가장 자기다움이 드러나면은요, 경쟁이라는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경쟁이 필요가 없는 게,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데요. 똑같은 걸 추구하기 때문에 경쟁이 돼가지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지, 자기 길을 찾아가는데 경쟁이라는 게 없는 거잖아요. 비교 불가능하니까. 지금 우리는 현대사회는 왜 피곤하느냐? 경쟁 사회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목표를 하나로 통일시켜버렸잖아요. 돈 버는 거로. 응? 돈 벌기 위한 경쟁이 시작된 거죠. 아무리 많이 벌어도 피곤한 거라고. 왜? 진짜 제 길을 못 가니까, 제 길수를 못 가잖아요. 멋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자기 본성을 찾아갈 때 진정한
멋이라는 게 뭐 자기 본성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받은 거기 때문에 이 상태가 천인 묘합의 상태고 거기서 진짜 자기 빛깔이 나온다는 자기 본색이 이것이 멋이다. 이거는 이 얘기는 칸트의 미학보다도 훨씬 더 섬세하고 깊은 얘기예요. 칸트는 보편적인 것을 자꾸 미학에 해놨기 때문에 칸트를 따라간 현대미술은 다 비슷비슷해져 버려요. 그림이 모더니즘에 가면 추상미술 가면 다 비슷비슷해지잖아요. 미니멀리즘 가면 다 공장에서 찍어내버리잖아요. 다 똑같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제 빛깔이 거기서 어떻게 나오겠어요? 서양 미학에는 이런 제빛깔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냥 보편적인 아름다움을 찾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예술로 놓고 맞지를 않는 거예요. 미학과 서양은. 예술은 자기 개성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네? 남과 달라야 되잖아요. 예술은. 그죠? 근데 이 한국 미학, 이 물개자의 미학은 이 현대 예술과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제빛깔이 드러나야 살아남는 거잖아요. 예술은 오징어 게임이라니까요. 창의성을 위한 창의성을 위한 오징어 게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걸 모방했다고 하면 바로 그거는 바로 죽는 거예요. 아무리 잘 그래도 누구 비슷하다 표절이다 그럼 거기서 끝나는 거라고. 아웃이야 아웃.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창의성을 추구하는 거지. 그 창의성은 자기 얼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고유한 자기만의 그 얼에서 이 창의성이 나오는 거라고. 요즘 뭐 말은 뭐 창의 경제, 뭐 창조 경제, 뭐 창의 교육. 아니 그렇게 하려면 이 어를 세워야 그게 되는 것이지 얼 빠진 교육을 시키면서 창의성 말로만 하면 그게 됩니까? 응? 내가 오늘 병분 나오고 있잖아. 여기 선물은 일이 아니고 아무튼. 자, 그래서 이 제작이라는 말을 또 쓰는데요. 이 여기서 제작이라는 것은 한자가 아닙니다. 한글로 제라는 것은 자기가 만든 거예요. 자기 얼로 만든 거를 제작이라는 거예요. 한자를 그냥 만드는 그런 제작이 아니고 자기 주체적인 정신을 가지고 만드는 거. 그래서 제가 그 한자를 한자의 제작과 구별하기 위해서 띄어쓰기를 했어요. 제작. 제가 아주 섬세한 사람이라고. 제 빛깔과 자연이 한데 빚어서 한껏 괴고나면, 괴다는 말 이렇게, 네? 이렇게. 괴고나면은, 제작의 다른 말이 천인 묘합이에요. 천인 묘합. 천인 묘합의 이름은 법인데, 제작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 검님의 마음에 팽이는 것이요. 검님은 신령님, 하나님 그런 개념으로 해석하면 되겠어요. 옛날에는 검님이라고 불렀어요. 검님의 마음에 태인다. 태인다는 건 화합한다는 거예요. 화합하는 것이요. 검님의 마음이 사람의 생각이 태이는 것이지. 이게 상생의 관계라는 얘기예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람 사람들은 뭐 영감을 받아, 일방적으로 받아가지고 뭐, 예? 네? 그 신과 인간의 관계가 일방적이에요. 이 서로 이렇게 묘합의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말하자면은 사람이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하면은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제작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뭔가를 어느 분야에서나 뭔가를 이루려면은 이 제작에 이르러야 된다는 제작. 자기 빛깔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 인위와 관계없는 자연이라든지 자연과 관계없는 인위는 다 제작이 아니다. 자연과 인간이 서로 타협을 하면서 절충하면서 그 지점을 찾아가는 거라고요. 인위가 조화된, 인위의 조화가 성취된 자연, 자연의 조화가 성취된 인위는 그 현상에 있어서 둘 아닌 하나이며 이것을 곧 제작이라고 부른다. 아까 제가 그 서양의 그 고전주의와 현대미술에서 고전주의는 미로 갔고 현대미술은 순고로 갔다. 그리고 고전주의는 인간 중심이고 순고, 현대미술의 순고는 자연 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은 항상 인간과 자연의 주도권 다툼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게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런 건 제작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규제를 보면 그런 거는 작품도 아닌 거죠. 그죠? 뭔가
그 만족스러운 작품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가면. 왜냐면 인간 중심이거나 자연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미학 싸움이라는 거 이제는 이런 미학을 가지고 하면은 이제는 미술사의 기술이 달라져야 된다니까요. 지금은 서양의 미나 순고를 가지고 미술사를 기술하다 보니까 한국 미술은 거기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한 점도 못 들어갑니다. 요컨대 자연의 승인을 얻은 인이, 인이의 승인을 온전히 얻은 자연, 여기에는 분명히 천인묘합의 계기를 가지고 있다. 제가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과 내용이 너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학적 가치가 있다는 거죠. 이 미학은 이게 뭐 사회적 가치가 아니에요. 내용적 가치지.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천인묘합 또는 신인묘합의 이런 접화의 개념을 가지고 미의식을 네 개를 도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예술로 드러날 때, 예술로 표현이 될 때 네 가지 미의식으로 드러났다. 이제 신인 묘합이기 때문에 저 위가 이제 신성이고, 인간 안에 있는 신성이고, 이게 이제 인간성, 신과 인간의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그 이상적인 상태를 찾는 거거든요. 그 이 사이에서 이제 미학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좀 신의 신성에 가까웠을 때, 이때가 이제 신명, 그리고 평온이 있는데, 오른쪽은 양이고 왼쪽은 음이에요. 외향적으로 표출될 때, 이걸 이제 음이라고 내향적으로 좀 고유해질 때. 그러니까 신성에 가까우면서 신이 묘합이 딱 50%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조금 신성에 가까울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외향적일 때는 신명이 되고, 내향적이 됐을 때는 평온이 되고, 또 인간 중심, 속세에 맞는 그런 예술이 나올 때, 좀 사회적으로 바깥으로 표출될 때는 해악이 되고, 또 생활적으로 좀 수동적으로 드러날 때는 소박이 된다 해가지고 네 가지 미의식을 찾아낸 거예요. 이재마가 그 사상의설을 태양, 태음, 소양, 소음으로 나누듯이 요 네 개의 한국인의 미의식을 추출해 낸 겁니다. 물론 뭐 이거는 좀 주관적일 수가 있고, 이것이 왜 또 네 개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뭐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이걸 너무 많이 해보니까 너무 복잡해가지고 하나 많아요. 너무 많이 하면 그죠? 너무 좁게 보니까 너무 그 안에 다 치고 넣으려고 그러면은 너무 좀 무리가 있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게 세 개와 네 개, 평온이 제일 마지막에 들어왔거든요. 그냥 세 개로 할까, 네 개로 하다가, 그래도 이재마 보니까 그 고민을 했더라고. 이재마도 체질을 세 개로 할까, 네 개로 또 마지막 고민을 했더라고. 그래서 동서남북 있듯이 네 개로 할 때 가장 무리가 없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보니까 이 네 개가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개로 한 겁니다. 물론 뭐 더 자세히 들어가면은 더 세분할 수도 있겠고, 또 이게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신명이 있다 해가지고 평온이 없냐, 그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신명 소박이 같이 있고, 뭐 신명 해악이 같이 있는 사람이 많고요. 두 개, 세 개를 같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이 체질도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 사상체질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나누기는 어려워요. 미묘하게 걸린 사람도 있고. 그러나 이런 거를 이렇게 분류하는 거는 중요하다고 봐요. 학문에 있어서는. 그런 체계를 세울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이 있을 수가 있고 학문의 발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던져놔야 던진 거에 대한 어떤 논의가 있을 수 있거든요. 언어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설정한 이 네 가지의 요 미의식은 서양은 물론 어떤 중국이나 일본과의 비교를 해도 아주 독자적인 한국의 특성이다 이렇게 볼만한 것으로 네 개를 추출을 한 겁니다. 그냥 뭐 간단히 된 건 아니고 많은 그 작품들을 놓고
계속 그 작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작품들이 걸려들어야 되거든요. 이 해놨는데 중요한 작품들이 여기 안 걸려들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리즈로 한 곳씩 이렇게 그 작품들을 넣어가면서 지금 자체로 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어디까지 나왔냐면 신명, 해약, 소박까지 나왔고 평온이 남아있어요. 거의 뭐 한 80, 90%가 지금 연구가 지금 마무리되는 단계에 참지 못하고 성천문화재단이 나와서 중간 과정은 지금 보고 드리고 있는 거예요. 혼자 하면 너무 고독하고요. 네, 너무 외롭고 그렇습니다. 지치기도 하고. 너무 혼자서 막 가다 보면은 또 소통이 안 될 수도 있고 해서 한 번쯤 이렇게 나와서 한번 풀어보고 반응도 좀 들어보고 또 이제 내년부터는 또 은둔 생활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네. 그래야 마무리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하나씩, 한 챕터씩을 보고 이제 이번 학기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